전남 브리핑입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2대가 최근 농지법과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수시 의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매입한 여수 돌산읍 토지에 무단으로 농막과 간이 화장실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함께 제기됐던 농로개설 특혜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1일 폐막을 앞두고 있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무료 개방을 추진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그동안 박람회를 찾아준 관람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등 모든 구역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행사장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며 순천만 습지를 연결하는 스카이큐브는 정상 운영되고 관람차와 정원 드리모, 가든스테이 등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과정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6일 순천 해룡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는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후보지 주변 지역의 환경 영향 등에 대해 안내를 받았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초안은 다음 달 9일까지 환경부 환경 영향 평가 정보 지원 시스템과 순천시 청소자원과 등에서 공람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다음 달 16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가축 전염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병은 소의 피부에 혹이나 덩어리가 생기는 병으로 1920년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이후 2010년대에 들어서는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퍼졌는데요. 전파력이 강하고 농가의 피해도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되는 병입니다. 감염된 소는 불임과 유산 등을 겪고 또 우유의 생산량이 줄어들며 심지어 약 10% 정도가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사실 럼피스킨병 같은 전염병 문제를 더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건 바로 공장식 축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동물을 좁은 곳에 가두어 기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더더욱 빨리 퍼진다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리고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소 120만 마리에 긴급 백신을 접종하고 또 감염된 소는 살처분을 하는 등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국내 원유 소비량과 한우 소비량을 생각해서라도 하루빨리 전염병이 박멸돼야겠습니다. 장흥군이 지역 우수 관광자원과 축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한 유튜브 영상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29명이 참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기획성과 활용성, 완성도 등의 심사를 거쳐 경남 양산의 신주섭 씨가 대상으로 선정돼 상패와 상금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강진군이 벼 적정 생산과 논소득 다양화를 위해 대체 작목으로 논콩을 장려한 결과 재배 면적이 올해 176헥타르로 지난해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진군은 논콩 재배 지원 사업으로 1헥타르당 최대 250만 원, 전략작물 직불제 1헥타르당 최대 250만 원을 농가에 지급해 재배 확충을 유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진구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콩 전용 파종기와 제초기, 논콩 재해보험료 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논콩 재배 면적을 300헥타르까지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이달 31일 시립박물관 건립기공식을 개최합니다. 여수시립박물관은 이순신 공원 일원의 지상 1층 규모로 전시실과 어린이 체험실, 수장고 등이 마련되며 앞으로 15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 상반기 문을 열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현재까지 유물 구입과 기증운동 등을 통해 15,000여 점을 확보했으며 전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법을 활용해 연출할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브리핑이었습니다.